종목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는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오늘 첫 주부터는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덩치가 큰 대형주 LG화학을 주셨는데요. 한 주간 흐름 괜찮게 가고 오늘도 1% 이상의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아마 그 LG 화학이 지금 그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일주일간에 시장이 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그한 일주일 동안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LG화학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요, 화학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공학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다른 여타 화학주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와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지금 33일 이평선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33일 이평선에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강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앞에 있는 요 고점을 뚫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 고점을 만약에 뚫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은 9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 86만 원을 1차 매도 목표를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2차 매도 목표가를 제가 105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학주라고 보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종목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보세요.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이 지금 요 시가총액이 130조가 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과 LG 화학의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시가총액, 지금 대응주, 우리가 블루칩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이 LG화학이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LG화학 대형주입니다. 화학 쪽보다는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고요. LG화학 차트 모습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펼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86만 원입니다. 손절가 60만 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찾아가는 전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추천주는 어떤 걸로 볼까요? 네, 오늘은 신흥 SEC입니다. 아, 네. 2차 전지가 정말 핫하기는 핫한가 봐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그이 라스트 찬스 제가 추천주를 제가 세 개를 딱 보고 있다가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도 보고,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예, 그 다음은 SK 네트워크스, 이렇게 딱 제가 세 개를 보고 있다가 SK 네트워크스 주가도 많이 가버리고,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도 많이 가버리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이제 신흥 SEC를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추천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그 배터리 그 부품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배터리 내부 폭발을 그 사전에 차단하는, 우리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죠. 우리가 캠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터리 셀 내에서 압력이 높아질 때그 가스 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 배출을 해야만이
폭발의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캠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매출이 많은 섹터고요. 그다음은 이 기업이 지금 이제 헝가리 공장도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도 있는데 지금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을 지금 증설했고요. 그다음 말레이시아도 추가로 지금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의 밸류체인을 지금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도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삼성 SDI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 SDI 공장 근처에 아마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AC도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공장도 이제 생산에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제품 생산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흥 SEC의 지금 2대 주주가요. 2대 주주가 여러분들 사모펀드입니다. 우리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2대 주주인데 지금 그 신흥 SEC의 지금 현재 주가가요. 여러분들 5만 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 주주가 인수한 가격이요. 74,70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격 5만 원하고 74,700원의 갭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그 정도는 저는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동종 업종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신흥 SEC하고 같은 업종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상신 EDP라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상신 EDP입니다. 그러니까 상신 EDP의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가 지금 상신 EDP의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신고가죠.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신 EDP는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도 똑같은 업종이거든요. 이거 주가는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돼 있죠. 제가 이걸 착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 SEC와 상신 EDP는 업종 자체가 거의 80%가 같은 업종인데 상신 EDP는 주가는 사상 신고가가 나와 있고 신흥 SEC의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제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신흥 SEC의 주가 상승을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배터리 최근에 사실 뭐 폭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부품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점, 동종 업계 대비해서 봤을 때도 이 피어 그룹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접근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날 3월 3일하고요. 3월 6일하고 3월 7일 날, 좀 대란 거래가 좀 이렇게 터져 있죠. 보시면 이날, 좀 대란 거래 이렇게 터져 있는데, 3일 동안 보시면요, 대란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 바닥에서 한번 대란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지금,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요. 주가가 지금 상승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주가가 바닥에서 완전히 지금 탈출하는 모습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1차 매도 목표가를 제가 마디를 계산해가지고 58,200원을 1차 매도 목표가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 매도 목표가를 64,000원을 2차 매도 목표가 그 다음은 3차 매도 목표가는 앞으로 제가 이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가 지금 1000억 정도의 주식을 산 가격이 발행 가격이 74,7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7만원 정도를 3차 매도 목표가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은 41,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비중은 20%, 보유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는 현재 요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인데요. 이 월봉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는 뭐 충분히 6만 원대까지는 뭐 상승세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또 꼼꼼하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종가 기준이고요. 1차 목표가 58,200원, 2차는 64,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1,700원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한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공개 방송 일정 한 가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의 공개 방송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오후 잠시 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차별 시세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